김종민 씨 마음 읽어볼까요? 좋아요. 나는 네. 종민이 정확하게 집어낼 수 있어요. 종민이는 정말 방송을 저랑 뭐 한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종민이의 성향도 내가 어느 정도 알죠? 저, 제, 뭔데요, 제가? 아이예요, 이예요, 내가? 이, 이. 아인데요? 아인데요? 뭐야, 왜 이렇게 안 좋아하세요? 그렇게 오래 말하고. 자, 갑니다. 내가 되찾고 싶은 것은? 되찾고 싶은 거? 되찾고 싶은 거. 1번 젊음, 2번 사기당한 돈. 우와. 사기당했어? 사기당했어? 많이 당했죠. 3번 진짜 사랑했던 여자. 4번 명석한 두뇌. 4번 되찾고 싶은 건데 명석한 두뇌가 이게 원래 없던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나 초등학교 때 공부 잘했어요. 초등학교 두뇌 일단 쓰세요. 3학년 때까지. 이번에 코요태 앨범 준비하면서 체력적으로 힘드셨을 거란 말이에요. 나는 근데 또 그런 생각도 있는 거지. 아이잖아. 본인이 너무 나이 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 젊음 안 할 수 있어. 왜 어떻게 하세요? 사실은 가장 1번은 젊음이거든. 예. 네. 아, 나 지금 시계인데 저것 때문에? 아. 현실적으로 지금 생각했다. 사랑하는 여자를 생각하기에는 그분들도 나름의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데 그분들을 소환하는 것도 좀 약간 그렇고. 대박이야. 그렇다면. 자, 그런데 명석한 두뇌에 대한 사실 그렇게 종민 씨는 큰 뭐 애착이나 예를 들면 그거 없어요. 자, 그렇다면 2번이죠. 오빠 너무 되게 딥하시다. 현실적으로 사기당한 돈이에요. 사실 그렇게 종민 씨는 큰. 그러니까 4번을 맨 끝으로 두고 2, 1, 3, 4. 자, 정답은? 우와. 하나도 안 맞았어. 하나도 안 맞았어. 야, 이런 사람이 어디서 나를 이렇게 깜짝 나랑 관심이 없는 거야. 깜짝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나는 너를 모르겠다. 나는 너를 모르겠어. 와, 너는 나랑 안 맞는다. 너는 이거 옛날 꽁트가 됐으면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맞아.